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저 그 3회 이렇게 보면 3회 문제는 어떻다? 평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어렵다, 쉬운 거다. 어디에 해당한다? 쉽다, 어렵다 이렇게 하면 어디에 해당한다? 쉬운 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굳이. 왜 그러냐면 예, 갑을병이 없으면 거의 대부분 그 쟁점을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이제 그 갑을병이 없고, 그 다음에 만약 갑을병이 있더라도 뭐가 어려우냐면, 옳은 것이 어렵다. 틀린 것은 간단히 쭉 읽으면 바로 딱 체크할 수 있거든, 그지? 자, 그럼 41번 이렇게 보면 단독행위인데, 그지? 여러분, 단독행위는, 단독행위 특징을 여러분이 쭉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제 저는 설명하는 거죠, 그지? 자, 그래서 단독행위 맞지 않는 것 1번, 지문. 자, 조건 기한 원칙적으로 붙일 수 없다. 단독행위 원칙적으로 조건과 친하지 않고. 그 다음에 단독행위는 원칙에, 그럼 단독행위는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법에서 단독행위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되어 있어야만 단독행위로 할 수 있다. 무슨 규정에? 법률 규정에 있는 게 허용한다. 그지? 그 다음에 수인의 당사자가 하나의 단독행위 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그지? 수인의 당사자가 하나의 단독행위.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게 어떤 게냐면 합동행위 이런 게 있다. 사단법인 설립행위 이런 거, 그지? 예, 수인의 당사자가 하나의 단독행위 뭐 이런 거, 그지? 일종은 이런 거는 합동행위 이런 거, 사단법인 설립행위 이런 것들, 그지?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무슨 방 없는 단독행위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그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꼭 기억해야 되죠, 그지? 어느 거? 유언, 유정, 포기,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지? 그 다음에 정연은 뭡니까? 계약이죠, 그지? 매매하고 정연하고 똑같은데 유상이면은 무슨 매? 매매. 무상이면 뭐? 정연. 이렇게 하지, 그지? 그럼 그런 거, 여기에, 요 거에서 1, 2, 3, 4 꼭 기억해야 된다. 1, 2, 3, 4는 단독행위 특징이고, 또 이제 여러분 우리 그 공부한 것 중에서 단독행위, 그지? 이 단독행위의 특징인데, 요거는 그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잖아, 그지? 첫째, 법률행위 해석에서는 뭐? 법률행위 해석에서는 뭐? 자연적 해석, 그지? 자연적 해석은 표자 입장에서 해석하니까 누구는 불리합니까? 상대방, 그래서 무슨 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지? 두 번째, 그, 비진이. 비진이 의사표시에서는 무슨, 언제나 유효, 그지? 언제나 유효고 무효가 될 수가 없지, 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통정의 표시, 그지? 통정에서는 통정하려면 무슨 방이 있어야 됩니까? 상대방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는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그지? 그 다음 네 번째, 의사표시의 효력에서, 요거 잘 나온다. 의사표시 효력에서는 무슨 주의다? 표백주의지. 무슨 주의? 표백주의, 그지? 그럼 여러분, 표백주의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무슨 시? 즉시 효력 발생하는 거 하면은 이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기억해야 된다, 그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요거, 시험 문제 짱 잘 내주죠, 그지? 상대방, 단독행위인데, 그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특징이다. 무슨 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특징인데, 무슨 방 없는 단독의 특징? 상대방 없는 단독의 특징인데, 그지? 이건 무슨 적 해석? 자연적 해석. 그 다음에, 비지에서는 언제나 뭐하고? 유효. 통정에서는 아예 적용되지 않고, 의사표시 효력에서는 무슨 주의? 표백주의, 그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거 굉장히 잘 논다. 협의의 묶은 대리에서는, 협의의 묶은 대리에서는, 무슨 무효고? 절대 무효고. 요게 중요한, 요 뒤에가 중요하다. 뭐도 추인할 수 없다. 추인 불가하다 하는 거. 여러분, 추인이, 본인이 추인할 수 없다는 것은 아예 대리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 꼭 기억해야 된다. 무슨 방 없는 단독이? 상대방. 그럼 상대방 없는 단독이 하면, 여러분 알죠? 유언, 유정, 포기, 재단법인 설립. 근데 포기는 여러분 소유권의 포기, 점유권의 포기.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여기서 제한물권의 포기와 그 다음에 COE의 포기, 그지?
요거는 무슨 방이 있는? 상대방 있는 단독이다. 하고 그냥 소유권의 포기, 점유권의 포기, 권리의 포기 이렇게 나오면은 요거는 무슨 방 없는 상대방 없는 단독이다 하는 거 꼭 기억해야 된다. 이게 되겠습니까? 예. 그거 여기서 그래서 단독이 한번 살피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의사표시 해석 이거 여러분들 41번 42번 이런 거는 나오면 틀리면 안 된다 그지? 그럼 42번은 의사표시 해석 그지? 법률행위 해석 법률행위의 해석인데 그럼 여러분 집에서 요 상대방 없는 단독이 요거 꼭 기억한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는 1, 2, 3, 4는 무슨 행위 특징 단독의 특징 그지 그런 거 같이 기억하고 요 무슨 행위 해석 법률 행위 해석은 몇 개 있노 세 개 있잖아 그지 첫째 무슨적 해석 자연적 해석 그지 이러면 자연적 해석에서 그냥 중요한 건 전부 다 한번 모아보자 그지 자연적 해석은 누구 내심적 효 효과의사 이런 단어가 들어있다. 무슨적 효과의사? 내심적 효과의사. 그 다음 누구 입장에서 해석한다? 표호자 입장에서. 저번에도 한번 했는데 표호자 입장에서 해석. 그지? 하고 그 다음에 이건 뭐 오표시무예. 오표시무예의 원칙. 요것과 관계있고 여러분 오표시무예는 어떤 노? 아예 의사표시가 여러분 X로 합의했지만 뭐로 Y로 표시 이게 표시잖아요. 그럼 여기서 X로 합의했지만 Y로 표시 어느 게 핵심? X는 계약승인. 핵심은 O 표시라고 할 때는 어느 거? X를 가리키는 Y를 가리키는 Y지. Y의 특징은 의사표시가 조금도 없다. 그래서 아예 Y에 대해서는 뭐 없다? 차고 없다. 그지? 뭐 없다? 차고 없다. 그게 그래서 요거는 차고 있다. 있다 없다 없다 요거 잘 내지 그지 그래서 자연적 해석하면 내심적 효과의사 표자 입장에서 해석 오표시 무예의 원칙 이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규범적 해석 규범적 해석은 표시행위 표시행위의 무슨적 의미 객관적 의미를 확정 그지 표시행위라는 단어가 나와야 된다, 그지? 그리고 요거는 누구 입장에서 해석한다?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한다, 그지? 무슨,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 이렇게 되고, 그지? 그래서 뭐 규범적 해석에서는 특별한 거 없다, 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적 해석? 보충적 해석, 그지? 보충적 해석은 뭐, 제3자 시각, 간극, 이런 단어가 들어있대, 예. 무슨 것? 간극. 그 다음에 무슨 적어사? 가상적 어사. 그지? 가상적 어사, 가정적 어사. 그지? 그럼 이런 가상적 어사, 가정적 어사 들어있는 거는 무슨 무효의 법리와? 일부 무효의 법리와. 일부 무효의 법리와 무슨 행위 전환? 무효행위의 전환. 그지? 무효행위의 전환. 요런 게는 무슨 적? 보충적 해석. 그지? 그 다음 또 보충적 해석은 어떨 때? 임의 규정도 없을 때 임의 규정도 없는 경우 응? 최우적으로 하는 게 이게 무슨적 해석? 보충적 해석 그래서 이 보충적 해석을 하더라도 대상을 뭐 하거나 대상을 뭐 하거나 확대하거나 확대하거나 뭐 할 수 없다 변경할 수 없다 라고 되겠습니까? 이 보충적 해석 대상을 뭐하거나 확대하거나 뭐할 수 없다 변경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잘 내는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교통사고 교통사고 보상 합의금 사건 합의금 사건은 이건 무슨 적 해석과 관계 있다? 보충적 해석 이 정도 알고 있으면 이거 나오면 다 해결된다 이게
근데 특별한 말이 없이 그냥 법률행위 해석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관은 1차적으로 자연적 것도 안 되면 뭐 규범도 안 되면 뭐 임의규정 없을 때 최고적으로 보충적 해석하는데 그냥 법률행위 해석 그냥 묶어서 나오면은 무슨 적 해석을 한다? 규범적 해석. 어느 거? 표시, 행위, 객관적, 의미, 확정. 그런 거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지? 자, 그러면 여러분 보죠. 이거 보면, 틀린 건데, 그지? 틀린 건데. 그럼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것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무슨 표시 해석? 의사표시 해석하고 같은 말이다. 그지? 그래서 1번 맞고 2번은 법률행위 해석은 원칙은 어느 거? 아까 뭐, 표시행위의 무슨적 의미, 객관적 의미를 뭐, 확정하는 걸 무슨 칙? 원칙으로 한다, 예? 하고, 그게 안 될 때는 이제 무슨적, 뭐, 임의규정도 없을 때 하는 게 무슨적 해석? 보충적 해석. 이렇게 가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 2번에는 틀린 게, 당사자의 내심적 효과 의사를 확정하는 걸 원칙, 그게 OX? X. 무슨 행위? 표시행위, 무슨적 의미, 객관적 의미, 확정, 그지? 그런 거 기억하고, 그지? 그 다음에, 여러분, 그 4번으로 가면은, 의사주의 하면은 자연적 해석. 무슨 주의? 의사주의 하면 무슨적 해석? 자연적 해석, 그지? 그 다음, 표시주의 하면, 이건 무슨적 해석? 규범적 해석, 그지? 그렇게. 그런 단어를 여러분이 자꾸만 연결시키는 연습만 잘하면 된다, 그지? 그 다음에 43번, 그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는 여러분 자, 문제를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무슨 행위와 단독행위 특징과 무슨 방 없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특징과 그 다음 무슨 행위 해석, 법률 행위 해석, 이런 거는 이 칠판을 통해서 꼭 기억해놔야 된다, 그지? 그 다음에 43번, 103, 104, 그지? 여러분 1번 핵심 단어 찾아라. 종료를 해제 조건, 그지? 종료를 정지 조건 하면 유효다. 요 나오면은 종료를 무슨 조건? 해제 조건으로 하는 정여 하면 몇 조 무효? 103조 무효. 근데 종료를 무슨 조건? 정 끝내면서 준다. 그대로 뭐다? 유효다. 종료를 무슨 조건? 정지 조건 하면 그대로 뭐다? 유효. 그 다음 2번 핵심 단서 해놓았습니다. 공무원이 들어가면은 공무원하고 돈하고 결부되면 무조건 유효 무효 무효. 그죠? 다시 1번은 종료를 해제 조건 하면 뭐 무효 103조 무효 해제 조건. 종료를 무슨 조건? 정지 조건 하면 그대로 마다 유효. 그지? 그 다음에 3번 가가지고 3번 여러분 불공정 법률행위 요건이잖아, 그지? 주관적인 요건은 궁박, 경솔, 무기명인데 셋 다 필요 없고 셋 중 몇 개? 한 개. 언제를 기준한다? 법률행위 시, 그지? 그 다음 대리내에서 이루어졌을 때는 무슨 대? 경무대, 무슨궁, 봉궁, 그거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그지? 그 다음에 4번은 불공정 법률행위 무효로, 무효인데 그렇게 되었을 때 소송 제기 못한다는 합의하면은 몇 조 무효? 103조 무효다. 됐습니까? 104조일 때 소송 제기 못한다는 합의는 유효 무효? 무효. 몇 조 무효? 103조 무효. 그 다음에 내용은 103조는 아니지만 103조 조건이 붙어 있으면 전부가 무효. 무슨 부가 무효? 전부가 무효. 조건이 103조면 무슨 부? 전부가 무효. 그지? 그 다음 44번 통정.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지? 자, 그러면 기억 갑니다. 기억. 기억은 핵심 단어가 뭐가 핵심 단어입니까? 금전 소비 대차지. 금전 소비 대차는 뭐? 채권이, 여기는 기준은, 여러분, 자, 가장 매매, 가장 양도 하면 뭐가 기준? 물건. 다시 뭐? 가장 양도, 가장 매매 하면 뭐가 기준? 물건. 가장 소비 대차 하면 뭐가 기준? 채권, 소비 대차. 기준을 정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양도 가장 매매는 가장 양도 가장 매매에서는 뭐가 기준? 물건. 그럼 가장 양도 가장 양도 가장 매매 이후에 물건과 관계가 있으면 무슨 자? 제3자. 물건과 관계가 없으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럼 여기는 가장 금전 소비 대차에서는 핵심 단어는 뭐고? 소비 대차지. 채권.
여기서는 채권의 기준, 기한하면 어디까지 와가 있다? 을. 해서, 요런 가장 소비대차의 기한, 금전 채권의 뭐, 감유, 또, 여러분 보죠. 기한 이후에 압류, 감유 나오면 무조건 제3자라고 해도 좋다. 그런 거. 무슨 한? 기한 이후에 무슨 유? 감유, 한자, 무슨 자? 제3자. 그 다음에 여러분 부동산을 가장매매 했다 하면 무조건 뭐 가장매매 이후에 뭐 된 사람? 등기 안 되면 채권자다 말이지. 부동산을 가장매매 하면 이후에 전부 다 뭐와 관계가 있는 사람? 등기. 그러면 자 니은 갑니다. 가등기를 마친 제3자, 무조건 무슨 자? 제3자. 뭐 등기든 가등기든 감유든 가처분든 이후에, 그지? 그럼 여기서는 기억에는 핵심 단어가 뭐고? 기한. 니어는 핵심 단어.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1번. 기한. 여러분 답 맞추는 거 중요 안 하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에서 여러분이 자꾸만 저한테 초점을 맞춰서 저처럼 돼야 된다.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가고 저는 저대로 가고 이러면은 점수가 안 올라간단 말이지. 그래서 1번에는 뭐다? 빨리 기억은 뭐? 기한. 2번은 뭐? 매수인으로부터 하고 등기돼야 된다. 그럼 매수인으로부터 해도 만약에 뭐가 안 됐다면, 등기가 안 됐다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 디귿 역시 마찬가지지. 뭐 니은 디귿 마찬가지지. 뭐로부터? 매수인으로부터. 뭐된 사람? 등기된 사람. 가장 전세권. 등기가 격려된 전세권에 관하여. 자, 전세권 지금, 전세권이 지금 가장인데, 그 가장 전세권 이후에 그 전세권에 뭐, 전환권 취득한 사람, 무슨 자? 제3자.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가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나오면 제일 편한 게 기준이 뭐냐면은 등기. 무슨 기? 등기, 그지? 그니까 만약에 여러분 4번 같으면 미등기 매수인 하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디귿에. 디귿도 뭐 돼야지? 이전 등기를 마친 자고, 아직까지 뭐, 미등기 매수인, 아직 뭐, 등기를 마치지 않은 매수인 하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 거. 그 다음 45번 갑니다. 어차피 효력 발생 시기 옳지 않은 거, 그지? 여러분, 자, 우리 민법은 무슨 주의를 원칙으로 하노? 도달주의니까. 무슨 주의니까? 도달주의니까. 자, 받는 사람이 누구다는 게 확실해야 된다, 이게. 받는 사람이 불확실하다. 도달될 수가 없다. 그래서 1번. 어디에서 줄 쳐야 되노? 수신인 기재가 명료하지 않아. 됐습니까? 그럼 수신인이 누군지 확실하지 않다. 도달될 수가 없다. 그지?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1번. 그 다음, 당사자가는 동거가족에 전달되어도 도달된 거로 보고, 격지자의 계약은 주어, 언제 성립합니까? 승낙 발송. 핵심 단어 3번 주어, 계약은 승낙 발송 승립. 다시 언제 승립? 계약은 언제 승립? 승낙 발송 승립. 공시송달은 개시한 날로부터 몇 주, 2주 도달한 거로 본다. 이게 도달주의다. 공시송달은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인데. 근데 틀리게 만들어봐라. 공시송달은 도달주의 예외다 하면 OX? X. 그치? 그런가? 그 다음에 발신 후 사망한 경우 어사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언제만 있으면 됩니까? 할 당시에. 맞습니까? 예, 그런가?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 46번 갑니다. 자, 옳지 않는 건데, 대리 행위는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다면 대리 행위로 인정된다. 맞죠? 자, 표시해야 되지만, 뭐 되지 않아도, 빨리, 표시되지 않아도, 현명하지 않아도, 무슨 방이 알고 있다면, 상대방이 알고 있다면, 뭐, 대리 행위로 뭐, 인정. 그래서 그 둘째 줄은, 현명하지 않아도 무슨 방이 알면은 상대방이 알면은 대리행위로 어떻게 한다? 인정. 수동은 누가 본인을 표시합니까? 상대방.
수동의 경우권 꼭 본인을 위한 걸 표시해야 하나, 이를 표시하는 사람은 수령하는 대리인이 아니라 무슨 방이다? 상대방이다. 맞죠? 예. 상행위는, 여러분 상행위와 상법상의 대리, 무슨 법상의 대리? 상법상의 대리와 일상가사는 본인이 누구라는 걸 표시하지 않는다. 그걸 익명주의다 이렇게 한다. 다시 뭐 상행위와 그 다음 무슨 가사? 일상가사는 본인을 뭐 하지 않는다? 현명하지 않는다. 그걸 익명주의다 이렇게 한다. 본인의 이름을 숨긴다. 무슨 주의? 익명주의.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대립권이 없이 함으로써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끊고, 여기까지 끊으면 빨리 묶은 대리. 무슨 대리? 묶은 대리일 때 대리인으로서는 불법 행위로서 손해배상 책임지는 경우는 됐습니까? 자, 묶은 대리인 경우는 대리인으로는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지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자,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묶은 대리는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대리인이 있잖아, 그지? 본인이 뭐 하면은 추인하면 모든 건 정상으로 돌아가고 누가 책임집니까? 본인. 본인이 추인 거절하면은 추인을 무슨 절? 거절하면 일단 본인은 모지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그럼 대리인이 책임지는데, 그럼 이런 경우 됐습니까? 상대방이 철회해버리면, 뭐버리면? 철회해버리면 아무 일이 없었던 거로 된다. 철회해버리면 묶은 대리인 무슨 배상?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그 묶은 대리에서, 그죠? 그래서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자, 묶은 대리인 경우, 대리인으로서는 오직 불법이 책임지는 거 있을 뿐이다. 아까 무슨 방이 철회하면은, 상대방이 철회하면은 완전히 무효가 되어서 묶은 대리인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서 묶은 대리가 된다고 해서 반드시 묶은 대리인이 불법행위 책임져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치? 그 다음에 또 아까 본인이 취하면은 정상으로 되는 거고, 그럼 이 묶은 대리인이 책임 안 지는 경우는 두 가지지. 본인이 뭐 하거나, 취하거나, 상대방이 뭐 하거나, 철회하거나 하면은 묶은 대리는 책임지지 않는다. 조심한다. 4번, 그지? 그 다음에 대리행위에서 법률행위 경우 의사표시의 하자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게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사실 유무는, 여러분 대리에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전부 다 누구를 기준한다? 빨리 대리인 맞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 자, 그 다음 47번 갑니다.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의 이름으로 갑부동산을, 그러면 갑을 병이지, 그지? 그것만, 만약에 갑을 병이 났을 때 빨리 순서만 정하면 된다. 갑은 본인, 을은 누구? 대리인. 병은 무슨 방? 상대방.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의 이름으로 갑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이전 등에 주었다. 그 후 을이 갑을 단독, 자, 거의 대부분은 묶은 대리인이 상속받으면 무조건 뭐진다? 책임지고 추인을 거절할, 본인의 입장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일단은 여러분 갑과 병의 매매 계약은 뭐다? 갑과 병 사이에 본인과, 원칙적으로 본인과 병의 매매 계약은 뭐다? 무효. 그지? 묶은 대리니까, 그지? 그 다음 2번, 병의 등기는 실체적 관리와 부합함으로도 뭐하다? 유효. 그 다음에 을이 묶은 대리를 이유로 병의 등기를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그대로 뭐다? 일단 정상으로 변하죠, 그죠? 누가 그 본문에서 누가 상속받았다? 묶은 대리인이 상속받았다, 그지? 그 다음 을은 묶은 대리라는 이유로 병에게 부동산 점유로 부당이득반은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그지?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4번, 쉽다. 1, 2, 3 잘 몰라도 지금 막 크게 막 구도가 잘 안 잡혀가 잘 몰라도 확실하게 틀린 거는 몇 번이다? 4번이지. 우리가 묶은 대리인이 상속받았다 무조건 정상으로 변한다. 당연히 뭐한다? 추인. 당연히 뭐한다? 추인. 그럼 상속받은 본인의 입장에서 자기가 책임 안 지겠다 하는 거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 거 기억. 자, 그 다음 48번 갑니다.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무슨 제3자? 선의의 제3자. 자, 고개 들고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하면 머릿속에 빨리 의사표시 파트에 있는 무효 취소 찾는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럼 의사표시 파트 무효 몇 개? 세 개? 아니 두 개? 비진 통령 그지? 두 개? 무효 두 개? 취소 몇 개? 세 개? 그 다섯 개 찾으면 되잖아. 그럼 끝나보는 거지. 몇 개? 무효 몇 개? 두 개. 비진이와 비진 예외와 통정. 그 다음 뭐? 사기, 차고 사기 강박. 그럼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쉬운 거지, 뭐, 이건, 그지? 이 48번, 이렇게, 이거는 쉬운 거고, 우리 저번에 있죠? 확정적인 거, 이런 거. 확정적인 거, 확정적이지 않는 거. 확정적이지 않는 거. 이거 가끔씩 나온다. 꼭 기억했나? 확정적이지 않는 거. 빨리. 유동정 빨리 유동정 무효 몇 개? 세 개. 그렇지. 유동정 유효 몇 개? 네 개. 또 조건부 법률행위. 그렇지? 조건부 법률행위는 뭐 정지 조건이든 해제 조건이든 그지? 조건부 법률행위 정지 조건은 발생이 불확실. 해제 조건은 뭐 소멸이 불확실. 맞습니까? 예. 하고 그 다음에 또 요 조건부 법률행위로서 잘 내는 게 어떤 게 있노? 소유권 유무 매매. 요건 무슨 매매고? 할부 매매지, 그지? 무슨 매매? 할부 매매, 그지? 할부 매매는 이거 어떤 거고 빨리? 정지 조건부 매매지. 뭐 완납하면은 무슨 건 이전? 소유권 이전. 그렇지. 정지 조건부로 소유권 이전. 정지 조건부 매매다 말이지 이게. 그래서 가끔씩 잘 된다. 되겠습니까? 꼭 기억해야 된다. 그렇지? 자, 그다음에 49번 갑니다. 자, 기한익 설명으로 옳은 것. 여러분 기한이익은 여러분 무상이면 한쪽, 유상이면 무슨 쪽? 양쪽. 다시 유상이면 무슨 쪽? 양쪽. 자, 옳은 것은 기한이익이 채권자, 채무자 쌍방에 있는 경우 채무자는 기한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고 손해를 배상하고서 뭐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뭐를 배상하고? 손해를 배상하고. 그래서 자 무상인 경우는 포기하더라도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몇 쪽이니까? 한쪽. 근데 이렇게 양쪽이 있는 경우는 포기하는데 상대방의 손해를 뭐하고서? 배상하고서 포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채무자 갑이 저당권자 을 이외에 다른 채권자 명의의 동일한 부분과 후순위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자 그럼 자 요거 을이 몇 번? 1번 병이 몇 번? 2번 이렇게 다시 뭐야? 을이 몇 번? 1번 병이 몇 번? 2번 설정인 경우 원칙적으로 갑은 됐습니까? 갑은 을에게 기한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가 아니고 뭐 주장할 수 1번이든 2번이든 1번한테도 주장할 수 있고 몇 번에도 2번에도 주장할 수 있는 거지. 이 말은 지금 갑이 1번 을 저당권 2번 병 저당권 그럼 지금 갑은 채무자잖아요. 그지? 누구한테도 돈을 빌리고 을에도 돈을 빌리고 병에도 돈을 빌리고 뭐 후순위가 있다고 해서 요 사람한테 기한 이익을 주장 못하는 것은 이 기한 이익이라는 것은 언제까지 갚을 게 그거지. 요 사람한테는 요 을한테 돈 빌릴 때는 내가 이 올해 10월 말까지 돈 갚겠다. 요 사람은 뭐 12월 말까지 돈 갚겠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지? 그럼 요 사람한테도 뭐 후순위가 이 말은 뭐가 있어도 후순위가 있든 없든 관계 없이 여기도 기한이익 주장할 수 있고 요거는 몇월 말? 10월 말 요거는 10월 말 그렇지. 그래서 후순위가 있다고 해서 주장 못한다. OX X 다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하는 게 판례입니다. 자 3번 꼭 기억한다 그지? 근데 여러분요 자 요거는 민법에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판례인데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몇 개로 나오냐 하면은 두 개
형성권적 기한익 상실특약과 무슨 조건적 정지 조건적 기한익 상실 특약 이렇게 두 개 나누는데 알잖아요. 기한익 여러분 자 여러분 그 기한익 상실이라는 것은 우리 민법에 있는 기한익 상실은 채무자가 위반하면은 뭐가 안 돼도 기한이 안 돼도 돈 갚아라 하는 게 기한익 상실이잖아요. 그냥 채무자 민법에서는 여러분 그 채무자가 주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두 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민법에는 없고 파산법에 있는 거 뭐 채무자가 뭐 파산 그 세 개밖에 없죠. 그러면 여러분 기한익 상실 특약은 뭐냐면 예를 들면 아까 그러면 갑이 을에게 10억을 빌려줬다고 10억을 그럼 채무자인데 그냥 저당권 설정 안 하고 돈만 빌려줬다 계약서 쓰고 근데 이자를 됐습니까? 이 사람이 3년 만기 일시상환 일시변제 하기로 하고 10억을 빌려줬다고 그럼 이 사람이 매달 이자는 꼬박꼬박 하루도 날짜 넘기지 않고 어? 내 통장에 자동이체 걸어가지고 잘 들어오고 있다고 근데 지금 빌려준 지 몇 년밖에 안 됐다 1년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이 채무자 주변에서 사부하는 사람인데 좀 있으면 부도가 나고 그 다음에 좀 있으면 망할 거라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을이 지금 이거 망할 거를 대비해가지고 재산을 전부 다 베트남으로 전부 다 빼돌린다 하고 좀 있으면 그냥 껍데기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소문이 파다 해도 돈 갚아라 못한다고 아까 몇 년이라는 기한이 이게 있기 때문에 3년 변제기가 될 때까지 그러면 돈 갚아라 못하잖아요. 아까 좀 민법에 딱 규정이 있는 건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외에는 돈 갚아라 못하거든. 무슨 빨아하지 않는 한 그렇지 제발 위반해주면 좋겠는데 그지 이자를 안 넣어주거나 하면 막 바로 해가지고 못 살게 굴어갖고 돈을 받는다든지 할 텐데 그럼 이럴 때를 대비해서 미리 갑이 을에게 뭐 돈 빌려주면서 미리 계약서에 응? 야 변제기가 안 돼도 금방 보내 너 변제기가 안 돼도 너가 뭐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부도가 나거나 안 가면 이상한 소문으로 인해가지고 소문이 났을 때 내가 신용평가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신용등급이 어? 뭐 2등급 이하로 떨어지거나 이러면은 그때는 뭐가 안 돼도 기한이 안 돼도 내가 돈 갚아라 할 수 있다 하는 특약을 뭘 한다? 빨리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라고 한다고 근데 그럼 좋다 그럼 이거는 기한익 상실 특약은 처음에 뭐 할 때? 계약할 때 정해놨잖아, 그지? 뭐, 무슨 기전이라도? 변제 기전이라도 뭐,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해놨다고, 그지? 근데 그럼,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은 채권자는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면 이게 형성권적 기한익 상실 특약은 자기들끼리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면 A, B, C, D라고 정해놨다고 처음에 뭐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부도가 나거나 아니면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그때는 아직 변제기 전이라더라도 뭐 이행청구할 수 있다 하는 특약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요 형성권적 기한익 상실 특약은 채권자가 먼저 됐습니까? 채권자가 됐습니까? 먼저 그 즉시하고 야 너하고 나하고 정한 사유가 발생했어 그러니까 이제 뭐해 이행해 됐습니까? 채권자가 특약 사항을 뭐 하면서 즉시하면서 뭐 한다 이행 청구가 있고 난 뒤에 그래도 뭐 안 하면은 이행 안 하면 무슨 반, 윗반,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 하는 게 이게 형성권적 기한익 상실 특약이고 정지조건적 기한익 상실 특약은 이제 다음에 설명 안 한다. 정지조건적 기한익 상실 특약은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채권자의 즉시와 뭐 청구 없이 누가 알아서?
채무자가 알아서 스스로 뭐 해야 되고 이행해야 되고 이행 안 하면 바로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 이걸 이제 정지조건적. 그러면 여러분 어느 게 훨씬 더 명확하노? 형성건적. 그래서 판례는 항상 확실한 걸 좋아하거든. 그래서 특이하게는 형성건적, 기한익산실 같은 게 특별한 말이 없으면 무슨 건적? 형성건적. 되겠습니까? 요즘은 요 중개사에서 딱 두 번 나왔다, 두 번. 근데 요즘 요 근래에 다른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건, 그러면 이건 중개사도 나온다고. 그래서 요 문제집에 있다, 중요하다. 요즘. 그래서 특별한 말이 없으면 우리 판례는 무슨 건적? 형성건적. 자, 그 다음 4번 갑니다. 형성건적 기한이 상식 특이하기라면 할부 채무의 경우는 특별한 사정에 보면 일회 불이행이 있으면 소멸시효가 아니죠. 일회 불이행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자기들끼리 정한 무슨 청구가 있어야 된다? 이행 청구가. 일회 불이행이 있다고 해서 바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일회 불이행이 있으면 채무 전액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아니죠, 그죠? 아직까지 없고, 불이행이 있은 것만, 맞습니까? 예. 전액이 진행한다? 아직까지, 여러분, 할부에서 한번 연체했다고 해서 바로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5번, 무슨 조건, 정지권이 기한, 특약의 경우, 그 특약에 정한 기한,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상실 기한은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자, 의사표시가 없다면 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가, 자, 의사표시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행기 도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는 무슨 건적? 형성건적이지. 거꾸로 하면은 채권자의 무슨 표시가 있어야? 의사표시가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 입고 난 뒤에 채무자가 이행 안 하면 뭐, 채무불이행. 그래서 이런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거꾸로 바꾸면 채권자의 무슨 표시가 있어야, 의사표시가 있어야 이행 도래의 효과가 뭐한다? 발생한다 하는 것은 무슨 건적? 빨리 형성건적이지.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 다음에 그 할부매매는 일회 불이행이 있다고 해서 바로 전액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꼭 기억한다, 그지? 자, 50번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한익 상실에서는 두 가지. 무슨, 뭐, 아까 뭐, 형성건적 기한익 상실과 무슨 조건? 정지 조건인데, 정지 조건 사유가 발생하면 이건 무슨 시? 즉시 채무자가 이행해야 돼. 이행기가 도래한 거로 하고, 채무자가 이행 안 하면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 요거는 채권자의 무슨 표시가 있어야? 의사표시가 있어야. 즉시 하면서 이행 청구. 그 다음에 50번 갑니다. 물권적 청구권 틀린 거, 그지? 여러분, 물권적 청구권은 간접점유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요, 간접점유자는 누구, 어떤 위반자의 간접점유자지. 무슨 자? 위반자의 간접점유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 물권적 청구권은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맞죠? 예.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무슨 직? 오직 침해 사실만 있으면 되지 고의과실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걸 우리 설명할 때 태풍으로 어떻게 쓰러져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지? 염려가 있을 때는 발생하지 않는다. X 예방청구권. 염려가 있을 때 빨리 예방 또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는 하나의 독립된 권리므로 독립하여 양도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항상 물권과 운명을 어떻게 한다? 같이 한다, 그지? 그 다음에 5번 물권적 청구는 손해배상 청구는 물권적 청구안에는 손해배상이 들어있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무슨 또로 별도로 불법행위 성립해야, 그지? 그 다음에 권리의 추정, 등기의 추정, 그지? 뭐의 추정? 등계 추정, 옳은 것. 여러분, 원인 없이 부족법 말소된 경우. 자, 여러분, 원인 없이 부족법 말소된 등기 끊고 뒤에 보지 마라. 그럼 원인 없이 부족법 말소된 경우는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고 여전히 추정력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딱 그렇게 하는 거다. 쭉 읽으면서 하는 게 아니고. 자, 부족법 말소됐다,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고 추정력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한다. 그 다음에 당사자 사이에는 등기 추정력 원용될 수 없, 그래서 1번은, 여러분 그죠? 1번은 부적법 말소된 경우는 그대로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고 추정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소멸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는 말은 무슨 력이 있다? 추정력이 있다는 말이다. 되겠습니까? 예. 그럼 그게 핵심 단어, 소멸 인정되지 않는다 하는 말은 그대로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 국어 잘해야 된다. 민법은 국어가 안 되면 힘들어진다. 소멸 인정되지 않는다 하는 말은 소멸되지 않는다. 그대로 추정력이 있다 없다? 있다. 짱 중요. 그 다음에 여러분 등기돼 있으면 앞사람 뒷사람 전부 다 추정력 원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부동산 하면 등기의 추정력이 있지 점유의 추정력이 있는 게 아니다. 점유는 무슨 산에서 그렇다? 동산. 그래서 3번 점유의 추정력 OX, X. 다시 2번은 아까 2번은 등기의 추정력 원용될 수 있고 앞사람 뒷사람 다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3번은 뭐 때문에 틀렸노? 점유. 등기된 부동산에는 등기의 추정력이지. 점유의 추정력. 점유의 추정력 하면 이건 무슨 산? 빨리 동산. 여러분 보존등기는 최초라는 것만 추정하고 권리의 추정력은 없다. 꼭 조심해야 되는데 4번 보존등기는 뭐만 추정한다? 최초. 최초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노? 보존됐다는 사실만 추정하고 권리의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짱 중요하다. 명의자가 신축한 게 아니라면 권리의 추정력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시 보존등기는 어떤 거 추정한다? 빨리 최초. 최초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노? 보존됐다는 사실만 추정하고 권리의 추정력 있다 없다? 없다. 3번 4번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점유하면은 무슨 산에서만? 동산. 부동산은 뭐? 등기 추정력. 보존등기는 무슨 초? 최초. 보존됐다는 사실. 신축자다 사정받았다는 것만 추정하지. 그러면 신축자다 사정받은 자가 아니면 추정력 어떻게 하고? 깨어지고 권리의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등기된 사람이 자기가 권리자라는 걸 어떻게 한다? 입증. 그 다음 특별조치법. 특별조치법 거의 깨지지 않는다. 특별조치법은 거의 깨지지 않는다. 그 특별조치법에 시행할 당시에 요건이 돼서 등기가 됐다면 거의 무슨 력이 있다? 추정력이 있다. 그 다음 혼동 갑니다. 옳지 않는 거. 저당권을 가진 자가 후에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은 혼동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 맞죠? 예.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까? 예. A가 몇 번? 1번. B가 몇 번? 2번. B가 2번. 그 순위가 취득, 소멸한다지. 1번이 했다 하면 소멸하지 않는다. 2번 B가 뭐 한다? 소멸한다. 이렇게 안 나온다. 이렇게 안 나온다.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죠. 안 나온다. 이런 거 안 나온다. 와, 안 나온다고 이런 거. 이런 거 풀어가지고 80몇 점 받았다고 자랑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안 나온다고 이런 거. 지상권자가 동시에 그 지상권이 저당권. 그러면 이건 토지의 지상권, 지상권의 저당권, 저당권이 끝순이다. 그럼 아까 저당권이 관련이 있으면 저당권은 뭐하고? 소멸. 그지? 지상권자 토지,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하면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죠. 그럼 저당권을 취득하면, 자, 지상권이의 저당권을 뭐하면? 취득하면, 저당권 끝하고 관계 있죠? 저당권은 혼돈은 어떻게 한다? 소멸. 지금 되고 있죠? 예. 요거죠, 요거. 꼬리 물기, 갑, 의 토지, 의리 지상권, 요 병이 무슨 권? 저당권. 지상권.
요 저당권인데 지상권자가 토지, 토지소유자가 건물 사도 요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누가 물고 있으니까 저당권. 근데 지상권자가 저당권, 저당권자가 지상권 하면 요거는 무조건 저당권은 맞나? 소멸이지. 지금 요거는 요거지. 요거. 지상권이 무슨 권을 취득하면은 저당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은 혼돈을 어떻게 한다? 소멸.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 토지의 지상권자가 상속으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자, 토지의 지상권자가 상속으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지상권은 혼돈을 어떻게 합니까? 소멸하죠. 근데 그 지상권이 타인의 저당권이 목적으로 되어 있을 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냥 지역권자가 승역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지역권은 뭐한다? 소멸. 이거 맞죠? 야, 요거는 요 중요하지. 5번 중요하지, 그지? 5번 중요하잖아요. 5번 중요하잖아요. 요역지 승역지인데, 그지? 가버린데. 자, 요역지 권리냐 승역지 매수했다 지역권은 혼돈을 어떻게 한다? 소멸. 근데 요역지가 뭐일 때? 빨리 공유일 때. 공유자 매디니 1인이 승역지를 샀다 혼돈으로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럼 아무런 말이 없이 그냥 요 지역권자가 승역지 소유권을 뭐하면은 취득하면은 지역권은 어떻게 한다? 소멸. 그러나 요역지가 뭐일 경우? 공유일 때 공유자 매디니 1인이 샀다 혼돈으로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치? 자, 그 다음 53번 갑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옳은 거 되었습니다. 자, 선의의 점유자는 주어. 선의의 점유하면 이득, 부당이득 이런 거 없고 무슨 배상은 발생할 수 있다? 손해배상, 그지? 자,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에서 필요비 상은 청구하지 못한다. 맞죠? 어디다 동그라미? 과실 취득 동그라미. 과실을 취득한 경우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그지? 그 다음에 경우권권. 자, 멸실되었다. 지금 비정상 점유자잖아요. 멸실되었다 무조건 물어준다. 안 물어주는 경우는 절대로 없는데 선의의 자주. 자주의 선의. 무슨 이익? 현존이익인데 어디 핵심 단어? 소유어사 없는 하면 타주지. 모든 손해. 손해의 무슨 부? 전부. 필요비든 위익비든 선의, 악의 전부 다 점유자는 인정된다. 도둑놈도 인정되는 거 비용상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필요비는 허여 있다 없다? 없다. 유익비는 허여 있다. 이런 거 안 나온다. 이런 거 안 나온다. 그냥 알아야 되는 거. 이런 거 가지고 답되는 거 없다고. 52번, 53번 이런 거 답되는 거 없다. 필요비는 허여 있다 없다? 없고 무슨 비는? 유익비는 허여 있고 유익비는 허여 받았을 때 또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꼭 기억한다. 자, 5번 핵심 단어 찾아. 악의 점유자인데, 악의 점유자 기본이구죠. 그러니까 악의 점유자인데 어디게? 과실로 취득 못했다. 일단 자기는 이익 본 건 없다. 근데 잘못으로 못했다 뭐 한다? 물어주고. 못해도 잘못 없이 못한 경우는 물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핵심 단어 어디에? 앞에 있는 뭐로? 과실로. 잘못으로 못한 경우는 뭐 한다? 물어준다. 근데 뭐 없이? 과실 없이. 저번주에 했죠, 그죠? 뭐 없이? 꼭 기억한다. 과실 없이 못한 경우는 물어주지 않는다. 수치인 거는 무조건 물어줘야 되고, 악이.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54번 갑니다. 경계. 자, 인접지의 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때, 이때 소유되는 측량비용은, 이 모든 비용 쌍방이 절반씩 OX, X. 경계표 담의 설치 비용은 무슨 반? 절반. 측량 비용은 면적에 뭐한다? 비례. 그 틀린 거 몇 번? 1번. 틀린 거 몇 번? 1번. 인지 소유자가 자기 비용으로 담을 설치할 경우 그 높이는 통상보다 높게 할 수도 있고 특수시설로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가지가 넘어왔습니다. 자, 가지는 몇 단계? 2단계.
1차 뭐 제거 청구 응하지 않으면 제거할 수 있고 뿌리가 넘어왔다 몇 단계? 1단계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하는데 착수 몇 년이 경과하거나 1년 이 완성된 경우에는 철거 청구 없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하는 거 되겠습니까? 하는 건축의 착수 1년이 경과 완성된 경우는 그럼 그렇게 두지 않고 한 경우는 짓고 있으면 철거 청구할 수 있는데 이미 완공되었거나 몇 년이 경과 1년이 경과 둘 중에 한 개 하면은 철거 청구 없고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자, 그다음 55번 갑니다. 취득쇼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여러분 점유를 수반하지 않을 뿐은 취득쇼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뭐를 수반하지 않는? 대라. 대표적으로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물건은 취득쇼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로 무슨 물건? 담보 물건. 대표적으로 무슨 건? 저당권. 무슨 시 없다? 취득시 없다. 맞습니까? 예.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물건은 취득쇼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점유 취득시효 기간은 몇 년? 20년. 판례는 토지 일부 동그라미. 자, 어디 일부? 토지 일부 대라. 점유 O 등기 X. 맞습니까? 예. 토지 일부 점유할 수 있죠? 토지 일부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등기는 숫자 올랐다. 무슨 부? 전부. 그치. 100평인데, 668번지가 100평인데, 668 올랐다. 몇 평? 100평. 그럼 등기부 취득시효는 일단 등기돼야 되는데 토지 일부는 이론상 뭐가 안 된다? 등기가 안 된다. 그지? 그래서 토지 일부, 부동산 일부 점유는 되지만 뭐 등기부 취득시효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꼭 기억한다. 그지? 근데 무슨 건 일부는? 소유권 일부는 점유, 등기부 다 된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한다. 그다음에 점유 취득시효 요건으로서는 자주 점유해야 되고 평온 공인한 점유해야 되고 여러분 부동산 소유권과 등기부 취득시효의 경우 됐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는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과 점유 기간이 다 같이 10년간 넘어야 완성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다. 자, 여러분 그 등기와 점유는 언제? 점유 개시 시에. 무슨 개시 시? 점유 개시 시에. 이 지문이 그죠? 여러분, 자, 여러분 등기부 취득시효는 자주 평온 공연 선이 무과실이잖아요, 그지? 그게 언제만 있으면 되냐면 10년간 계속 그렇게 다섯 개 다 갖춰야 되는 게 아니고 언제만 점유 개시 시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개시 시? 점유 개시 시. 원래는 그래서 등기와 점유인데 몇 년? 10년인데 한 사람 명의로 10년간 될 필요는 없고 여러 사람이 중간에 거쳐도 관계없다. 합산. 그래서 요거는 이게 확실하게 틀리게 만들려면은 다 가치를 때를 같이 하여 이렇게 표현한다. 판례. 뭐를 같이 하여? 때를 같이 하여 10년 넘어야 OX, X. 한 사람 명의로 10년일 필요는 없고 앞 사람과 뭐 한다? 합산, 승계. 그 다음 또, 아까 했죠? 요건, 자주 평온 공연 선이 무과실은 언제만 있으면 된다? 언제만 빨리? 점유 개시 시. 하는 거 꼭 기억한다. 그래서 이거는 다 같이 10년인데, 어쨌든 등기도 10년, 점유도 10년인데, 한 사람 명의로, 다시 뭐, 한 사람 명의로 10년일 필요는 없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잠깐 쉬었다가 계속합니다.